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어제 또 이데일리 TV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체크해드려야 되겠죠. 자, 어제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이 KH바텍을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영훈 과장의 시초가 공략주 KH바텍. 이 힌지, 이 스마트폰 폴더블폰과 관련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실적 기대감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오늘 시초가 14,500원으로 출발했는데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KH바텍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KH바텍 오늘은 약보합권 수준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출발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 14,410원에 거래되고 있는 KH바텍 어제 시초가 공략주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최근 5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 유의, 경고 이런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선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과 함께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 고른 종목은 YC캠입니다. YC캠이 어떤 모멘텀 있죠? 네, 우선 YC캠 유리기판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리기판 핵심 소재 3종을 개발 완료하고 양산 테스트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네. 정도에는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양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기판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종목을 보더라도요. 지난주까지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었고요.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조정 시 매수라는 이제 관점을 좀 가져볼 수 있어서 오늘 YC캠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YC캠 최근에 유리기판 워낙 핫한 업종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YC캠 가격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우선 매수는 27,000원 이하에서 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때 가격이 한 27,000원 정도라서 27,000원 이하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2,000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고점 부근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 나왔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32,000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22,000원입니다. 22,000원 가격은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가격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 구간이 지지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구간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등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서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C캠 유리기판 관련 요즘 핫한 종목이죠.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서 한번 시세 누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